0898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세스입니다. 코세스의 테마는 메타버스 진단키트 마이크로레드 OLED 장비 반도체 장비가 있습니다. 코세스는 동사는 1994년 설립되어 반도체 후공정 장비인 솔러풀 어태치 시스템 장비, 레이저 응용 장비와 OLED 제조 공정의 레이저 응용 장비 등을 제조하는 업체임 대표적인 고객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고객과에도 파워트론 등 다국적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이 있음 매출 구성은 장비 등의 제품 99.86%, 기타 0.14%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94년에 설립되어 반도체 장비 생산 및 관련 부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반도체 공정 중 후공정 장비인 사더풀 어태치 시스템 장비, 레이저 응용 장비, 마워킹 핸들러 시스템 장비와 OLED 장비 등을 제조함 대시 해외 고객사로는 샘성 차이너 세마이컨덕터, 에도 등이 있으며 국내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스테츠치팩코리아 등이 있음 재무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양호한 성장에 따라 사더풀 어태치 시스템 장비, 레이저 응용 장비 등의 수주 증가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대손상각비 등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부담 축소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외환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대시 국내외 OSAT 업체들의 투자 확대, 미니 및 마이크론 레드의 시장 본격화에 따른 레이저 응용 장비의 공급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코세스의 시가총액은 149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세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86위입니다. 코세스의 상장 주식수는 1658만 4962주입니다. 코세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세스의 퍼은 12.0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2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7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09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9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5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64배, 342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7번지억 원, 95억 원, 13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2번지억 원, 63억 원, 111억 원입니다. 코세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5번지 16%이고 유보율은 508.8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세스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0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500원보다 4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21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세스의 종가는 9,030원이며 주가가 코세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세스의 종가는 9,030원이며 주가가 코세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코세스는 거래량 84,101은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840,4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9,265주, NH투자증권에서 15,483주, 한국증권에서 8,77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282주, 유한타증권에서 7,31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4,195주, 한국증권에서 11,426주, 삼성에서 7,843주, 하나증권에서 7,39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32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8,72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코세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